본격 게시판 인터뷰. 게시판에는 요즘 세로 올리는 분들이 꾸준히 참 많은데요. 네. 털세로부터 시작해서 뭐 손세로, 기타 등등 뭐 엄청 많은데 종종 몸짱세로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오늘 오신 분도 그분들 중한 분입니다. 첫 글부터 세로를 올리는 프로 세로러. 웅장미님 오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르자고 했죠. 네. 무려 두 번이나. 그렇군요. 웅장미님 뵙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안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후유 PD가? 네. 이유가 뭐였어요? 네. 사실은 웅장미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네. 셀프들을 올리는 게 너무 네. 어울리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곰? 글쎄, 웅장미 그세 글자 자체가. 아, 웅장미? 네네. 아. 이게 너무 당당한 모습들과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 아. 반응도 좋고. 네. 그 네이버 웹툰 중에 가오스전자라고 네. 직장생활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캐릭터들 이름을, 네. 뭐, 형미, 성형미, 와. 또 강미, 건강미,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네. 그래서 웅장미를 보고, 너무 그 모습과 닉네임이 어울려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갖다가, 뭐, 처자 또 게스트면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네. 어떠냐 추천했죠. 근데 처자가 아니라 아줌마죠. 아줌마. 아유, 그 미인이죠.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웅장미가 지금 금방 후유 PD가 말한 그런 뜻의 웅장미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전에 네. 그 사진 동호회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는 네. 그 흑장미라는 닉네임을 썼었는데 네,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 가입을 할 때는 목적이 이제 그 헬스장에 제가 워낙 운동 좋아하니까 네. 거기 일지랑 이런 거 올려보려고 이제 가입을 네. 남편이 해보라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서 운동 일지 그거 올려 네, 가입을 하는데 웅장미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넣어봐도 안 되고 다 그래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네, 저희 신랑 이름이 웅자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웅장미가 된 거예요. 네. 사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닉네임은 웅장미인데 그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웅하고 웅수 장미라고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웅장해서 웅장미냐고 뭐 어째서 네. 웅장미냐고 맨 처음에 글 올렸을 때 다들 질문을 네. 하시길래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네. 좀 써놓으면 아. 네. 좀 이해를 하시려나 싶어서 많은 도움이 되죠. 네. 남편분의 성함에 웅자가 들어가고 네. 그 웅의 장미다. 네. 네. 소유권이 아무튼 웅 머시기한테 있다. 그렇죠, 그렇죠. 소유권이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아, 웃긴다. 네. 네, 현재는 그렇죠. 네. 네. 남편...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몰아가시네. 그 남편 네.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게 남편분의 글이 화제가 됐잖아요. 아, 출연하시기 맞아요. 전에 네. 글이 올라왔었죠. 그 내용이 네. 뭐였었나요? 우리 와이프 출연한다는데 망할 네. 거다, 방송. 아, 방송 망할 거다. 네. 네. 진짜 재미없는 네. 사람이다, 뭐 이런. 근데 그게 허투루하는 소리 같지가 않던데? 진심이 담겨진 것 같던데? 네, 좀 진심이 담겨져 네. 네. 원래 남편분 그러세요? 네, 원래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네. 지금 뭔가 위기가 왔죠? 아우, 예, 제가. 아, 그럴까? 네. 저는 너무 달달하던데. 아니, 그, 웅장미님이 네. 사실 그동안 거의. 저희 딴게 오셔갖고 많은 네. 글을 남겨주시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대략 보니까 한 30여 개? 글 중에서 대부분 이제 세루, 정말. 네, 처음부터 이제 세루가 있었고, 자기 심경을 표현한 글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왠지 위기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네. 위기를 찾아내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수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위기를 네. 일단은, 네. 세루를 본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달라요? 네, 굉장히 미인이신데요? 그래요? 세루가? 네. 세루에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세루는 이렇게 얼굴 중심으로만 돼 있어갖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실루엣에서 보니까. 장난 아닌데요? 네. 네. 다이너마이트 핫 바디라고 네. 보통 하는데. 네. 얼굴을 사진을 올렸을 때는 미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신다. 본인도 알면서. 표정이 너무 하신 것 같아. 그런 직설적이셔. 농담이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세로를 올리시게 된 계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헬스장에만 있다가 네. 어느 날 이렇게 아기가 자는데 심심해가지고 네. 그냥 뭐 하자 하다가 이제
보통 페이스북은 하는데 그냥 네. 여기다 한번 인사 겸 사진을 올려볼까? 네. 세루가 근데 맨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아, 용어 자체를? 네. 세루가 뭐지? 다들 사진을 올리네. 네. 세루에. 그러면? 그래, 사진. 나도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아, 그때 처음에 본 사진들이 뭐 누구의 세루였나요? 그냥 그 기억은 정확히 안 나네요. 네. 인상 깊었던 세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남자들? 네. 아, 아 그 털. 아. 털. 털 있으신 분 네. 사진 본 적 있어요. 하필이면. 네. 네. 아, 그런 걸 보시고. 아, 아 세루라는 게 아 사진을 올리는 거구나. 네. 나도 한번 올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진을 올리거나 이제 사진 노출되는 거에 좀 익숙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사진 동호회 활동할 때도 제 사진 많이 노출되고 아, 네. 젊었을 때 모델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게시하고 그랬었던 거라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좀 예민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예, 올렸었는데 네. 비추도 많이 먹었죠. 그러게요. 네. 네.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일단은 셀카의 장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장점이 있죠. 여자들이 네. 생각하는 장점. 그러게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일단 핸드폰 카메라 광각이니까 네. 이렇게 다가올수록 실제 모습하고 다르죠. 얼굴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네. 그 카메라의 그렇죠. 비율이 렌즈가 네. 네. 얼굴에 이제 있는 비율이 이제 아. 멀리 갈수록 본 모습에 가깝게 본 모습에 되고 가깝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자들이 셀카를 많이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평소 내 모습이랑 다르게 눈도 크게 나오고 네. 뭐 그쵸. 이렇게 뭔가 더 V라인 같고 네. 그런 매력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셀카를 찍는 이유 중에 네. 그쵸. 거기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실제 나와 얼굴 비율이 다르게 나온다. 네. 순정 만화 여주인공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나온다. 하지만 남편은 코만 크게 나오고 사진 같지도 않은 사진 뭐하러 맨날 빈잔을 준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말 없이 찍어도 된다.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요즘에? 네,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보면 이제 막 그 악플 같은 거, 비추 아, 네. 같은 게 좀 달리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달리시면 어때요? 뭐 좀. 상처 입고 그러지 않나요? 글쎄요. 뭐 기분이 막 유쾌하진 않아도 네. 상처받지는 않아요.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따로 있는 거고 저의 어떤 행동이 되게 신기하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 네, 그래서 네. 요즘엔 좀 자제를 할까 생각을 하기도 아니 자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악플들이 달리는 게 이제 저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잘생겼다 윤현숙이다 뭐 아, 저 윤현숙 닮았나요? 아, 지금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아, 전 윤현숙 닮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서 딴 아. 게에서 네. 윤현숙을 닮았나? 정말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 눈매가 그 아. 얼굴 사진만 보면 그 눈이 좀 약간 비슷한다는 느낌도 아,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쌍꺼풀이 없는 네, 눈, 크지 눈인 않아요. 네. 네. 그래갖고 뭐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네.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네. 좀 다르네요. 네. 악플 중에 또 말상이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악플 읽어주는 오늘 시간인가?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네. 얼굴만 강조돼서 봤을 때는 네. 아 얼굴이 길다 그런 아, 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직접 뵈니까 몸하고 아, 밸런스가 잘 네. 맞는데요. 아, 네, 키가 크셔서 그렇지. 네. 네. 아 제가 그 목양님 이후로 가장 몸매가 뛰어나신 분을 지금 직접 네. 뵙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네. 요즘에 또 교정. 네. 하신다고? 네. 네, 교정을 해서 지금 좀 발음이 좀 안 좋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교정은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 이거 장착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돼서 한참 있어야 돼요. 한 네. 1년 5개월. 2년 가까이 그러면 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 교정을 하시는 이유는? 예뻐지려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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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요? 남편하고 사이도 안 되면서. 뭐라 하시는 네. 예뻐지기. 걸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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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늦었죠.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 하면 생각보다 정말 입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친구 중에서도 했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도 해야 된대요. 저도 치과 최근에 갔는데 교정해야 된다고. 아. 덧니가 아주 심해갖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나. 저를요? 아, 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네. 네. 내가 주인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셀카를 저희 딴지 게시판 와서 막 찍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사진 동호회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전에. 네. 그게 혹시 그러면 뭐 멍닷이라는 데인가요? 알고 계세요, 멍닷을? 아니, 그러니까 몰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웅장미님 게시물도 보면서 거기 왜 그 댓글들에 아~ 그걸 아는 척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멍닷.
사실은 시초는 펜포죠. 펜탁스포로. 아, 펜포. 예. 근데 멍닷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아, 펜탁스 포럼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비공개 무슨 커뮤니티를 만들었나 뭐 보죠? 그냥 뭐, 지인, 친한 지인들 모임 같은 거죠. 펜탁스 클럽 같은. 얼굴 사진을 보고서 이제 어떤 분이 아는 체를 하기를 막 멍닷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뭐 모델로 그러면 활동을 하셨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고. 네. 아, 결혼을 했었었고. 쓸 때도 활동을 하긴 했네요. 네. 그때 펜탁스 포럼 내에서 그냥 신랑이 사진 뭐 좀 올리고 그런 거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원래 사진을 취미로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렇게 찍히는 걸 어색해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돈을 받고 제가 뭘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어렸을 때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만 찍으면 센 척하던 시절이 있었다. 맞아요. 그러면서. 너무 웃겨요. 네. 항상 먼 곳을 응시하고. 그러니까. 좌상방 15도 각도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맞아요. 흑역사? 네. 턱을 사정없이 들거나. 턱을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웅장미 네. 같은 느낌. 저 때는 그게 멋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오글거려갖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진을 찍듯이. 요즘 자연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사진을 찍는 남편도 처음이고 이제 저는 뭐 저도 프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어떤 게 멋진 사진인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런 사진들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예쁜 사진들 많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기념이 되고 추억이 되는 사진들이죠. 그렇죠. 자, 남편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남편분이 원래 이제 그 SLR 클럽에 이제 회원이셨던 건가요? 아, 네네. 그런가 봐요. SLR 클럽에서는 어떤 활동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워낙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감시 목적으로 헬스장에 가입해서 좀 어떻게 운동하나 올려봐라. 그래서 사실 좀 귀찮았는데, 아우,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가입, 해가지고 이제 헬스장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다. 뭐 오늘은 이런 운동했다 이런 글부터 시작을 했죠. 단계는. 남편분이 덕후마초. 맞아요. 놀라시지? 게시물에 딱 나와 있던데. 알고 계신 게 되게 많아서. 댓글 분석가 같으세요. 댓글 분석가. 댓글 분석가. 그렇죠. 댓글 분석을 하죠. 근데 게시물이 저거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분석할 게 많지는 않아서. 다음번에 다시 회인으로 해야겠어요. 예전에 로드말이 주구장창에 올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400페이지가 아무튼 남편분 닉네임은 덕후마초. 그러면 원래 그 운동을 하시면서 서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사진을 하시면서 만나신 건가요? 만난 거는 이제 21살 때 만나서 이제 동네 오빠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21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연애 시작하고 사진 시작했어요. 연애 시작하고 한 1년 있다가 그때 카메라, 펜탁스 카메라를 사면서 이제 그때 사진을 시작했고 운동은 어떻게 뭐 남편이 운동은 이제 먼저, 먼저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5살 결혼했는데 그때 이렇게 결혼한 것과 동시에 운동을 같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랑한테 배웠죠 운동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운동이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래서 좀 배우다가 그 전에 하던 일은 이제 아이를 낳고서는 좀 더 하기가 힘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좀 일을 해볼까 해서 운동을 뭐 본격적으로 했죠. 아이가 좀 원에 다니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격증도 있으시더라고요. 자격증도 작년에 따고.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이때는 멋진 엉덩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셨다고. 되게 멋진 엉덩이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정말. 맨 처음에 운동할 때 목표가 자격증 따고 그런데 이제 왜 몸을 만들 때는 좀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몸이 되어야지 하고 목적의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나를 좀 더 몰아붙이게 되니까. 그래서 또 한동안. 그래서 제가 하체 운동을 너무 이렇게 즐겨 하고 즐겨 하다 보니까 근력이 늘고 더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몸이 하체로서 편중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가슴이 크신데요. 편집장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근력에 있어서 근력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난 생각도 못했네. 운동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아니요. 운동으로 가슴이 커질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몸 쉐입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어차피 가슴은 지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쵸. 커질 수는 없어요. 아, 그럼 동장미님 타고나신 그런 거잖아요. 그런가요? 뭐,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이게 저번에 우리 쌈딱시아님 나오셨을 때 그분이 헬스장 관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헬스장에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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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남자들은 어깨가 이렇게 좀 부실하면 어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운동으로 이렇게 키워서 정말 멋지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던데 뭐 소지섭이라던가 뭐 이렇게. 어, 맞아요. 네, 옛날에는 네. 좀 왜소했는데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종석이나 뭐 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네. 그 듬직한 남자의 어깨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여자는 혹시 그 골반이 오늘 아침 학계에도 그 강민경 골반이라고 아.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요새 학자계에는 그 탈라시아라고 탈아시아라고 아 탈아시아 네, 네. 아시아스럽지 않은 그런 골반 아 동양여성스럽지 않은 네, 네. 아까 멋진 엉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게 가능하냐 혹시 운동으로 아. 그랬더니 아 그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거는 그냥 힙업으로 어떻게든 떼워야 된다 해서 예 맞아요 에, 그냥 끄덕끄덕 에.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둔근을 발달을 많이 시켜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근육이 이제 좀 생기면 좁은 골반도 좀 보완은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뒤태를 보면 굉장히 멋진 엉덩이를 가지고 계시길래 골반과 네 그 물어봤습니다 뭐더라 사진 중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아, 네네. 네. 아이가 세 살 때도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네. 작년이죠.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 네. 네. 하기 시작 전에 이제 한번 찍어본 사진이에요. 그 사진 장난 아니던데요? 뒤태가? 역시 타고난. 네. 허리가 개미 허리, 네, 허리가 맞아. 완전 가늘고 골반은 그렇고요. 네. 네, 장난 아니던데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도 이미 그랬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조금씩 하고 있었죠. 있기는 아, 왜냐하면 짬이 나면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아들 어린이집 가면 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아,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자격증을 따려면 실기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다르죠. 체지방이 또 실기 볼 때 보이고 막 그 운동 자세나 근육이 보이니까 아. 그 컨디션 같은 게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 민간인의 육안으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잘 보시는 분들은 그게 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1년에 한 번만 보는 시험이에요. 네. 떨어지면 빠이빠이고 아, 1년 동안? 저는 네. 또 오랜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돼가지고 네. 되게 긴장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따신 거죠? 네. 다행히도 네. 다행스럽게도 체면은 챙겼어요. 그럼 지금 아이가 지금 몇 살인 거죠? 5살이야. 5살이요? 네. 이제 알아서 뭐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 나이가? 다니고 그러겠네요. 네. 유치원 다니고. 남편분도 그러면 원래 그냥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일 하시는 거고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요? 네. 아, 회사 일 요즘에 많이 힘들다 뭐 그런 게시물 봤어요? 아, 너무너무 회사 가기 싫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회사 가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뭔가 사람들하고 뭐가 잘 안 맞나 보죠? 힘들기도 하고 업무 자체가. 일 자체가? 예. 이제 입사한 지 지금 13년 차인가? 네. 예, 좀 너무 예, 네. 힘든 거죠. 지치고. 스트레스. 예. 아. 한 군데 너무 또 오래 다니다 보니. 아, 그래요? 지쳤나 봐요. 네. 집에서 가정 주부하는 게 꿈이라고. 아, 남편분이요? 남편.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아. 네. 아. 그러더라고요. 그 자격증 따게 만든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네. 아, 네. 얼른 가서 하라, 돈 좀 조금이라도 좀 벌어오면 자기가 네. 좀 쉬어보겠다. 아, 진심이구나. 네, 정말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한 2, 3년 쉬게 해주고 싶긴 하죠, 왜냐면. 네, 그 기술도 네, 봤어요. 길게 일을 했으니까. 네. 근데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하던 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아. 일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 그러게요. 저기 웅장미님이 전에 하던 일은 뭐 비서 그런 거였나봐요? 네, 그쪽. 아. 네, 그쪽 일이었어요. 아, 대기업 그런 쪽에 비서셨던 거예요? 완전 대기업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중견기업. 네. 네. 거기 비서들은 다 이렇게 뭐 키나 그런 조건들이 있나 보죠? 글쎄요. 좀 키가 큰 편이기는 했어요. 지금 웅장미님도 키가 크신데
그때는 막 직원들끼리 있으면 큰 편도 아니었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뭐 네. 같은 팀의 언니는 172, 뭐 동생 173 뭐 이러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고 그랬었고. 그 예전에 좀 이런 것들이 문제 됐지 않았나요? 자기에서도 봤는데 네. 어디에 뭐 필요한 행사에 네. 필요한 그런 사람을 뽑을 때 네. 통역사를 뽑을 때 네. 그런 채용 문제를 조건에 넣어버려서 굉장히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랬잖아요. 네, 정부, 최근에. 그, 네. 그래서 네. 아 무슨 일과 관련 없이 너무 또 겉모습을 좀 보는 직업 종류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생각도 그 드는데. 비서라고 네. 하는 게 그런 면이 좀 컸죠. 대기업에 막 회장님이 있는데 옆에 뭔가 늘씬하고 네. 옷 잘 입고 네. 그런 수행원을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성향이 극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뭐 네. 응대하고 얼굴을 보여줄 일이 있으니까요. 네. 네.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손님 접대하고 뭐 어떤 일까지 하는 건가요? 뭐 스케줄 잡고 막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비서의 네. 역할이라는 게? 네, 뭐 거의 예약 잡고 뭐.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쪽 업무를? 아기 낳기 11년도에 그만뒀으니까 네. 네, 한 4년? 4년 정도 이렇게 네. 근무를 하시다가 어쨌거나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제 그 일은 그만두셨었고 네. 비서 일은 어땠어요? 본인하고 좀 맞았나요? 그렇게 막 보람이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게 무슨 기업체의 막 비서다 여자 비서고 굉장히 늘씬하고 예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뭔가 직장 내 어떤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그런 게 혹시 막 비일비재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상이 다행히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유부녀다 보니까 네. 좀 더 많이 더 조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유부녀가 아니었으면 혹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유부녀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뭐 있을 정도가 싶을 정도의 얘기는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술 먹으러 갈 때 비서를 막 대동해서 가고 같이 막 술 먹이고 막 그러면서 뭔가 사고가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제가 아는 한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재미는 없다는데. 아 예전에 그 네. 스칼렛 요한슨한테 기자회견에서 영화에 대한 캐릭터 이런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볼 때 다른 남자 배우들한테는 다 캐릭터에 대한 연구라던가 이런 네. 좀 더 배우로서의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스칼렛 요한슨한테는 기자가 몸매 관리 비법이라던가 뭐 이런 네. 거 물어봐서 굉장히 그 스칼렛 요한슨의 불쾌한 티를 숨기지 않았던 그런 네. 영상도 있는데 좀 네. 여자들한테는 직업 이나 어떤 프로의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좀 몸매 쪽으로 어떤 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더 예쁘고 그러면 몸매도 좋고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더 네. 그런 시선이 느껴진 것 같아요. 질문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람도 없었을 거 없었다는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참 되게 뭐랄까요. 그 비천한 얘기긴 한데 남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죠. 내가 성공하면 예쁜 여자 비서를 이렇게 그렇죠. 약간 네. 클리셰죠. 그런 삼천궁녀처럼 마치 이렇게 네. 둘러놓고서 네. 뭐 그런 식의 환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비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웬만한 대기업체의 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에도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권력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2인자에 가까운 이제 뭐 그런 위세를 떨친다.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서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예, 이제 야동의 세계에서는 어쨌거나. 아, 이거 너무 야동. 아니, 아무튼 그렇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육아를 해서 지금 아이가 5살이고. 네, 5살. 예, 정말 이제 남편 대신에 내가 한번 돈벌이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격증도 따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날 위해서. 네. 그 얘기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즘에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 이제 그런 게시물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데 네. 제 시간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위한 일, 뭐 나를 사랑하면서 뭘 할 기회가 없다가 네.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뭐 내 능력을 좀 뭐랄까 세상에 이렇게 선보이는 뭐 그런 선보인다고 뭐 인정받는 예 뭐 네. 네.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격증이라도 따보자 해서 땄는데 네. 또 확실히 그런 거라도 하나 얻으니까 네. 좀 낫더라고요. 저의 그 그러니까 뭐 이런 뭔가 하나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기고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요즘에 일단은 경제 활동이 중단된 거. 그렇죠. 제 손 돈 문제. 예, 제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온 지가 진짜 오래됐으니까요. 이제. 네. 예. 아 지금 그러면 남편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 눈치를 안 줘도 네. 내가 돈을 막 벌 때 네. 많이 안 벌어도 제가 회사 다닐 때랑 네. 또 지금은 전혀 경제 활동을 안 할 때랑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왠지 아무튼 눈치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뭔가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맞아요. 망설여지고. 근데 그건 좀 아이를 낳아서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돈을 당장 벌어도 네. 선뜻 못 살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뭐든지 좀 네. 아이 거 먼저 생각이 나요. 제 친구가 애를 지금 세 살까지 키워놓은 친구가 있는데 그거 한 명 더 낳았고요. 이제 한 살 된. 근데 걔도 한 번은 정말 우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을 갔는데 오징어 하나 비싼 거, 오징어 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비싼 거 못 사겠더라 이러면서 여전히 돈 아직 경제활동 안 하거든요. 그 애 키우 두 명 키우느라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정말 빨리 키우고 내일 하고 싶다고 항상 그래요. 걔도 굉장히 활달한 타입이었거든요. 졸업 전시 막 그 위원으로 준비하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그런 경우 많죠. 네. 예.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지만 요즘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애를 키우시면서 경제활동 하시려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아직은 어리고 네. 제가 좀 케어할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어서.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뭔가 제가 뭔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건 좀 도움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생각들 구상을 막 해보다가. 네.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뭐든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네. 아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두려움이 막 생겼다가 네. 예. 당연히 선뜻 예, 발을 내딛기에는 좀 심장이 벌렁벌렁한 그런 예. 잘 안 될까봐 걱정이 앞서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된다는 게 어느 쪽으로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을 돌보는 거 아니요 그 제가 일을 하는 아 거. 일을 하는 네, 거가 일하는 거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또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일을 잘해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사를 여러 사람이 같이 다 분담을 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또 공정하게 분담이 안 되면서 또 생기는 갈등들도 또 굉장히 많더라고 하고 또 요즘에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서 힘들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알던 사람만 계속 알게 되고 친구 엄마들만 보게 되고 맨날 애랑 옹알이만 하게 되고 같이 네. 그렇죠. 네. 애를 키우는 주부분들이 다들 하시는 생각이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맞아요. 뭔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랑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속 깊은 대화가 남편하고도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또 남편하고 하는 대화랑 또 네. 친구나 뭐 네.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연애할 때도 그래요. 이런 것도. 네. 남자친구랑 네. 하는 말이랑 친구랑 하는 말은 또 다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남편분하고 어떠세요? 저희는 말을 네. 또 제가 술을 둘 다 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들 자고 나면 늘 밤에 맥주를 먹든 소주를 먹든 양주를 먹든 뭘 네. 먹으면서 네. 텔레비를 볼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냥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을 시작했어가지고요. 네, 네, 그것도 네 봤어요. 요즘에는 왜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텔레비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네. 네. 캠핑이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한 보통 8시 반이면 자는데 네. 자고 나면 캠핑장에서 계속 이렇게 둘한테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네. 네. 얼굴을 보면서. 네. 계속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럼 곧 훈훈한데? 평소에 대화가 별로 없으면서 텔레비전만 늘 이렇게 오늘 뭔가 계속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대하는 거 안 나와요. 원하는 그림이 그림이 안 그려지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남편분하고는 잘 지내세요? 아니, 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기대에 붕어 아, 기대에 붕어 하실 필요 없어. 아니 지금 나는 이미 기대가 지금 찼어 지금 뭐가 안 좋은 거야 지금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아 아니 뭐 물어보시는 건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어. 네. 네 남편 어떤 네. 부분? 네 바람 안 피세요 혹시? 아 이거 농담이고 이거. 네 아는 하는. 네 아는 하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오늘 웅장미님이 사실 캐릭터가 여러 개거든요. 아, 운동하시는 그래요? 분, 아, 뭐 네. 셀카 찍으시는 분, 뭐 이제 유부녀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결혼 지금 결혼 9년 차라고 아, 네. 봤어요. 진짜 젊었을 때 25살에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 9년을 보낸 주부로서 네. 지금 아까 뭐 직장 문제나 뭐 이제 그런 네. 고민도 있으셨지만
정작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결혼을 하고 네. 이제 10년이 지나서 애도 키우고 아주 단란한 진짜? 가정에 아주 예쁜 네. 부인이신데 남편하고 어떠세요? 뭐 사람이니까 네. 죽고 못 살진 않죠. 막 저 사람 너무 좋아 막 이러진 네. 않죠.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확 예측 불허의 행동을 안 해요. 아, 예. 네. 그리고 거짓 재미가 없겠네 그러면. 안정적인 예측 불허가 있어야 좀 재밌는데 사람이 그런 네. 그런 스릴은 안 주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해요. 믿음직스럽고 네. 막 그런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없는 얘기를 참 안 해요. 대신에 막 사탕 발림 같은 뭐 부드럽고 막 달콤한 얘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대신 거짓말 안 하니까 네. 그런 건 좀 편하죠.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나.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러네. 근데 아까 뭐 엔지니어라고 하셔서 뭔가 네네. 그런 비슷한 글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자 그런 남자들이 되게 재미없어도 한 번 결혼하면 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런 글도 있었어요. 그 4년 연애를 하고 결혼 9년 차인데 서방님이 출장을 갈 때마다 공항에서 울고 불고 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네. 정말 막 그 왜 가끔 네. 그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 2주 네. 3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 때랑 임신했을 때는 가서 막 울었어요.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호르몬 네. 때문에 그거. 아니 임신 전에도 네. 2주 있다가 3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막 울어가지고. 네, 뭐 찾아갔다면서 회사. 회사 언니가 네. 뭐 저 왜 그러냐고. 그래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 애가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 출장 간다 그러면 옷을 뭘 사오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고 실리 위주로 애 옷 뭐 있나 빨리 막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뭐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애기 되게 어릴 때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때는 일본 출장을 가는데 네. 그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씻지? 어떻게 신냐고? 예, 없으면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또 저희 아들이 엄청 자주 깨요. 밤에도 네. 재워놔도. 그럼 이제 막 한창 어릴 때는 가만히 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박을 수도 있고 네. 막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부분 되게 그랬어요. 원망스럽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원망스럽진 않은데 걱정이죠. 저는 완전 거의 혼자 키웠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씻지? 씻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아빠가 육아를 별로 참여를 안 하시나 봐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생각해보시는 적 없고요? 벌써부터 빠르다.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 근데 저기 그 게시판에 아이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글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혼자서 돌전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일상. 네, 맞아요. 글 넣으신 게 있었는데. 저는 딱히 손 빌릴 곳 없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맡아서 키우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돌전의 아기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겪는 어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불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하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는 거. 애가 예민해서 뭐 밤에 6번이나 깼다고요? 그런 날은 거의 맨날 뭐 흔했어. 그렇게 막 애가 울고 잠을 못 자게 하면 한 대 때려갖고 막 기절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진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다 보듬어주고 그냥 겨우겨우 또 재우고 했어요? 예, 근데 막 제가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게 아이를 이렇게 뭐 때린다는 게 당연히 그 때리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말 애가. 정말 너무 잠을 힘드니까. 안 자.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가 아니 아빠라서 모르시나? 아니요 저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참견을 많이 했어요. 키우는데. 지금도 뭐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는 못 일어나죠. 아들이 깨우면 뭐 6시에 일어나든 6시 반에 일어나든 일어나라고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그렇죠. 5살이면 아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늦잠을 자는 건 아직 힘들죠. 아들 기상시간이 제 기상시간. 그렇죠. 남편 기상시간과는 상관이 없나 봐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먹는 거 관련해서도 얘기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아이가 낮잠 자면 깰까봐 도둑처럼 살금살금 걸어가서 도둑처럼 후딱 먹어버린다. 밥먹을 시간도 제때 없으니까. 엄마 먹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네, 키우는 엄마들 아시겠지만 날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애를 봐야 되잖아요. 눈 떠 있을 때. 자고 있으면 나도 좀 자고 싶고. 아니면 이유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유식 정말 맛이 없거든요.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어른은 먹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일단. 남자들은 대충. 이유식 대신에 엄마 저들 먹으려고 하나 돈 때가 있었지. 그 다음에 싸는 거. 아이는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의 생리적 신호 따위 모르니까. 그쵸. 정말 신호가 와도 참아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볼일을 봐야 할 때도 많았고.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죠. 애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또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채로 이제 볼일을 본다.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점프 뛰는 거 있어요. 점퍼루나 소서라고. 그런데 일단 앉혀가지고 넣어놓고 뭐 이렇게 머리 감을 땐 대충 이제 빨리 씻거나 뭐 이렇게 볼일을 봐야 돼. 꼭 봐야 될 땐 보거나 그러죠. 그 씻는 것도 이제 말씀 남겨주셨죠. 그 샤워기 물줄기 소리 사이로 이제 계속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애가 우는 소리, 뭐 애가 엄마 부르는 소리. 그렇죠. 그런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씻는 사이에도 물을 몇 번이나 껐다 켰다 하면서 가슴 쿵쾅거리며 번개같이 씻는다. 우는 게 아닌데 샤워기 소리 속으로 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었어. 다시 꺼보고 아니네 다시 켰다가. 아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요. 그리고 막 몇 번이고 막 강의 가서 확인해보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좋은 아빠시네요. 네. 아. 부정하지 않아요. 네. 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아,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튼 마지막에는 고립된 인간관계,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립된 인간관계가 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를 했던 뭐 그런 거랑 같은 얘기죠. 뭐 웃는 얼굴에 껌뻑 죽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리원 동기 모임, 문화센터 가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그야말로 왜 우리는 아줌마들이 뭐 아줌마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막 그런다라고 비웃을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정말 아이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 결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 요만한 막 돌쟁이 애들이나 뭐 그 전에 애들 데리고 외출하는 거는 사실 외출이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예요.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어도 같이 있는 건지 잘 이렇게 상대방은 교감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돼요. 그죠. 뭐 울고 졸리다고 난리고 막 아니면 기저귀 갈러 가야 되고 막 뭐 전 먹여야 되고 뭐 난리예요. 그 사이에서도 잠깐의 대화라도 그게 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잠깐의 대화라도. 대화가 고픈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애는 너무 이쁘지만 전혀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다섯 살이라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교감이 되고 대화가 되는데 진짜 저 돌 정도 될 때까지 아니 24개월 될 때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아닌가. 지금 고만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정말. 그 세언니, 제 친오빠. 제가 그 큰애가 한 다섯 살 때쯤 그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혼. 이혼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네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별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좀만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면 아이가 이제 친구가 돼줄 거라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만 실패를 해버렸죠. 기회를 놓쳤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연애를 4년 하고 신혼 기간만 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싸운 횟수가 다섯 손가락이 될 정도로 저희는 정말 안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유하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아들 두 돌 정도 때까지는 뭐랄까 서로에 대한 좀 그전 같지 않게 좀
사이가 좀 불만이 네. 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신랑 아.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아들아들하니까 너무 얘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신경 안 써주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말도 하고 이제 좀 많이 크고 이제 셋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네. 아. 네, 그냥 좋아요. 요즘 생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별로 느끼진 않지만. 아 사실. 근데 저는 어. 네. 근데 또 저는 하나랑 아. 또 이제 둘 되고 셋 되고 그러면 이런 생활의 연속이잖아요. 둘 되면 장난 아니에요. 예 네. 그러더라고요. 하나일 뭔가. 때랑 네. 둘 때 차이가 두 배가 아니라 제곱이라고 네, 제곱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둘 나면 또 둘이서 노는 놀아서 또 둘이서 같이 큰다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이고. 그렇다고 아, 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렇다고 뭐 두 살 차이 나는 형이 뭐 애를 키워줄 건 아니고, 하여튼. 제 그 친오빠 부부가 그렇게 지금 딱 24개월짜리 딸이 있고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봤는데, 아, 너무 둘 사이가 약간의 기류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아. 예,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세연이랑 친오빠도 성격들이 다 둥글둥글하고 서로 배려심 넘치는 타입들이라,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네. 항상 안정적이고. 근데 언니가 약간 정말 갈구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네, 왜냐하면 2년 독박육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오빠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언니가 이해되고 당연히. 그리고 엄마가 제 시어머니, 언니한테는 시어머니죠. 왔을 때 또 애한테 너무 애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네. 결국은 조금 화를 내면서 그날은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야, 왜 저렇게 키우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엄마도 이제 그래도 교양 있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언니한테 키우고 있는 언니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아 너무 저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했죠. 아 아이한테 너무 매달린다? 예, 뭐 너무 네. 너무 저러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병원 생 워낙 애가 지금 뭔가 약간 24개월 치고는 조금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런다고 하면서 결국 엄마까지 조금 화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 인생이나 신경 써야 되는데. 네, 근데 다행히 좀 잘 크면 좀 정말 지금의 모습처럼 네네. 좋아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니, 하게 왜 되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광고 중에 아이가 울면 부모도 같이 울고 싶다고. 왜냐면 나도 지금 부모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처럼 이게 서로 뭐 싸우거나 뭐 오해하거나 그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요. 뭐가 답인지.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죠. 오빠가 네. 나는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저한테는 살짝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도 깊어지고 네. 그러면 그쵸, 이제 심각해지는 그쵸. 거예요. 말을 그쵸. 안 하고 오히려 오빠 네. 딴에는 참는 거 참고 이제 내 할 일을 하겠다. 근데 언니가 또 갈구면 그것대로 뭔가 꾹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 불쌍해. 그런 생각. 참는 거는 절대로 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싸워야 돼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면 이제 그러면 심각해지는 건데, 아무튼 자기 불만과 그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야, 네. 그래야 해결이 될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참지 뭐, 내가 애가 더 클 때까지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지 뭐, 사람 밖에서 일도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심각해질 그럼요. 가능성이 높을걸요? 네, 맞아요. 뭔가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말주변도 별로 없고 네. 말을 좀 많지 않은 편인데 신랑이 좀 많이 말을 꺼내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분이시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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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뭔가 일이 있을 때 계속 먼저 말을 꺼내줘서 그나마 네. 이제 네. 많이 풀리지 않았나. 그렇군요. 아, 조카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렇게 안에 있는 네. 얘기는 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네,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아니, 위험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결혼이 위험하다라는 걸 농담처럼 하는데, 아니, 정말 위험한 거 맞죠. 대단한 거죠, 정말. 네. 왜, 뭐, 한 사람이랑 몇십 년을 살겠다고 일단 약속을 하는 건데, 네. 뭐. 미친 거죠, 정말. 사실 저희 신랑이랑 저는 그거 결혼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을 네. 하셨었어요. 네. 굉장히. 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뭐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을 못할 때 누군가 정기적으로 뭔가 지금은 그쵸.
옛날이 아니니까 뭐 사냥을 해서 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뭔가 경제 활동을 해주는 네. 이런 걸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죠.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는 결혼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맞아요. 없잖아요. 아, 네. 네.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했던 학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 예, 영국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신랑이랑 저는 그거 정말 동의하고 있어요. 예.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만 결혼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네. 뭐 동거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예. 네. 결혼을 하셨죠. 했는데 아이를 안 낳을 저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냥 그 파티 하려고 결혼식. 그죠. 그게 근데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즐거운 파티도 아니고 막 아. 양가 어르신들이 그쵸. 막 와가지고 바람 피려 결혼하는 거지 뭐. 아 뭐야.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 이제 양쪽 집안에 대한 의무도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댁하고는 괜찮아요. 예.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참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예, 제가 복이죠.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은 이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원래 제가 잘 안 믿거든요. 예. 예, 아니 그 대단히 훌륭한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저요. 행운이 이렇게 쉽게 예. 안 생겨요. 예, 네. 정말로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뭐 밖에서 어떤 험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험담을 참나요? 그럼 하진 않고 뭐지? 왜 이렇게 네. 우리 시어머님이 아니라 네. 그 한 사람으로서 좀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 남편분이 들으시나요? 아니 지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들으시겠죠. 듣지 않으시더라도 명절에 틀어 네. 그 엄청난 그 네. 유산이 많으신가 혹시? 그럼 또 좋겠지만 그 긍정적이시고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런 강하시고 이런 면모가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네. 둘째 계획은 지금 딱히 없으신 거고요? 없어요. 단호하시네. 네, 정했어요. 없기로. 네. 네. 그건 어떤 뭐 남편분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둘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예요. 뭐 아직도 울어요. 아이가 5살이어도 둘째는 안 낳냐고 하는데 네. 저희는 예, 그만 하는 걸로. 딱 하나만 잘 키우는 걸로. 예. 잘했어요. 왜냐면 그럼 이제 제가 또 다시 예,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죠. 앉아야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같지. 그러기엔 제가 또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그러셨죠. 뭐 초반이라고 우기면 초반이고 또 아, 이분이다 중반이라고 아, 그분이요. 네. 딱 나이가 네. 예상되는 그. 아니 아이도 중요한데 당연히 내가 더 중요하죠. 네, 저희 인생도 거잖아요.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뭐야? 에어컨이 또 울어주고 있어. 지도자 자격증 하시고 그럼 그 이후에도 또 뭔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네. 엄마들을 상대로 좀 예, 지도를 할 기회가 생기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아, 좋겠네요. 네. 엄청 설득력이 있는 네. 게 네. 네. 이렇게 제가 아이를 낳아보고 출산을 그쵸? 했고 네. 이제 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 네, 홈피티 네. 같은 걸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맨몸 위주로 아니,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맨몸으로 해도 네. 많이 자극이 되고 힘들어서 아,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간 있는 여자야. 네, 저 지방간 있는 여잔데. 예, 네, 그런 운동 자체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네. 운동은 어떤 거라도, 네. 뭐, 웨이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라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제가 좀, 제 스스로 말주변이나 좀 글솜씨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닌데. 아, 그래요? 예. 네. 다행히. 잘 안 쓰시나 본데, 글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글들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 긴데, 그 글에 거의 비문 같은 게 없이 잘 쓰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경험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애기 엄마들 상대로 뭔가 네네. 운동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일단 뭐 지금 듣는 분들이든 뭐 게시물을 보는 분들이든 그 스포츠 지도사로서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아, 네. 그런 걸 게시물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예, 네, 그것도 네.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운동 자세 같은 걸, 동영상 촬영 같은 걸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맨날 혼자 하다 보니까.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알고 있는 팁 같은 거 네. 알려드리면. 되게 기본적이고 되게 좋은 운동들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스쿼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관심 많은 분들 또 많이 계시니까. 네, 아니면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한 개 어머니 다른 어머니 한 분 계시면 한 분만 알려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헬스당에는 혹시 없어요? 그거 같이 하실 만한? 헬스당에는 글쎄요. 네, 모르겠어요. 다. 아무튼 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저희 요즘에 그 벙커에 특활반이라고 해서 3층에 저기 아까 간판에서 네네. 봤어요. 예, 네. 그 간판에서. 교회 예배도 하고 무슨 기타 같은 것도 배우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번엔 호신술 우리 그때 한번 네. 방송을 하는데 밖에서 막 흐흐 막 이런 소리 들렸는데 요가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장소 같은 게 없거든요. 네. 제가 하려고 하는 홈피티는 저희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라서. 네. 예, 왜냐하면 멀리 계시거나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엄마들은 이동이 어려워요. 아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여기서 저한테 혹시 그러네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네. 예, 좀 알려드리는 기회도 되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아니, 뭐든 해봐야 알죠.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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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꽉 차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쪽으로 한번 해보면 네. 답이 네. 나오겠죠. 해봐요. 네. 우리 배 팀장님이. 네. 네.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네. 플로리님은 좀 운동하시고 계시고. 다들 날씬하셔서. 저는 일단 지방까지. 어떻게 간이 살찌어가지고 간만 안해서. 네. 아무튼 뭐 마무리는 아무튼 별 문제가 없으신 걸로 남편분하고 사이도 괜찮으신 것 같고. 아유 얼마나 아쉬우실까. 시어머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네. 한편에 SF를 보는 것 같은데. SF. 믿지 않는 이야기야. 판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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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 컨셉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근데 평범한 사람들,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럼요. 또 네. 거기에 그 굉장한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또 미인의 또 그 웅장미님이 나오셨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길 바랬거든요. 사실. 늘 바란 이야기 거리. 그런데 별 문제는 그 없는 애기 걸로. 24개월 때까지는 진짜 좀 저도 힘들었어요. 모든 면에서. 네. 진짜. 스스로에게도. 애써 만들어주시네요. 그리고 네. 남편하고 관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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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동정받는 기분인데? 나의 슬픈 과거. 네. 진짜 그때는 힘들어서. 네. 상냥하셔 만들어주시네요. 네. 그러게요. 힘들 때도 있죠 뭐. 네, 그럼요. 힘든 게 아예 없는 거고. 지금 그걸 같이 극복하실 뭔가 생각이 있는 거면 이미 저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필요 없어. 더 관심. 예, 네. 네, 재밌었고요. 저기 뭐 오늘 저희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뭐 혹시 남겨주실 말씀 준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군요.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뭐 사진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운동하는 영상. 아, 네. 네. 운동하는 팁. 팁, 예.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한번 제가 그 한번 올린 적 있기는 한데. 네, 봤어요, 그거. 예. 뭐 다양히 예. 있어요. 뭐 새해니까 올리는 팁, 여름 휴가니까 올리는 팁, 예. 뭐 이런 두 번 정도 올렸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지는 그거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그렇죠. 5년? 5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셨던가요? 아니, 세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바뀌는 게 5년이에요. 아, 몸이 체질이 네. 바뀌는 게? 아니요. 그 내 체중이 고정되는 그런. 그렇죠. 네. 뚱뚱했던 사람이 살이 빠지는 게 물론 이렇게 많이 뚱뚱한 사람은 맨 처음에 체중은 되게 빨리 빠지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한 약간 통통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빨리 오는데 이제 날씬하거나 정상인까지 오기에는 네. 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정상이. 필요하거든요. 정상 체중. 부러운 말이다. 정상이 되고 싶죠. 네. 바로 정상이. 네. 정상의 범주 일단. 네. 민간인. 어쨌든 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제 주위에도 여전히 굶어서 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자들은 굶고 약에 의지하고 특히 애기 엄마들은 뭐 한의원. 살 빼는 약 먹고 네. 뭐 살 빼는 침 이런 거 침도 맞고 무슨 뭐 살을 뭐 냉각을 해? 그래서 뭐 지방세포를 죽여버린다는 그런 뭐 그런 그런 논리로 하는데 네. 또 뭐 어떤 뭐 양약으로 살 빼는 약도 있대요. 네. 그걸 먹는데 그걸로는 잠깐은 빠질 수 있어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또 뭐 음식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봤어요.
예,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네. 그 종류를 바꾸는 거죠. 백미나 막 국수를 먹기보다는 현미나 뭐 네. 고구마나 뭐 이렇게 좀 GI 수치가 낮은 것들을 대신해서 양을 줄이면 네. 거부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생존 본능이 이제 네. 나오니까. 네. 네. 더 달라고 아우성 치면 이제 약간 그 왜 탄수화물 중독 되신 분들은 이겨내기 어려워요. 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네. 이거 막 걷잡을 수 없이 먹어버리게 되는 폭식을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자꾸 몸에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죠. 살들이 속을 수 있게. 네, 속을 수 있게. 부피, 그러니까 음식의 부피는 그대로 가고 네. 그 종류, 질을 다르게 하면 예, 몸도 좀 속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점점 생기고. 네. 단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거의 90%의 아재들이 분명히 비만일 거예요. 네. 네. 웅장민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 팁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던 것도 한두 개였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좀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시면 네네. 분명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운동 자극짤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 네. 예,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매가 정말 어마무시하셔갖고 네. 예, 이걸 사람들이 직접 봐야 그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예. 저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을요. 예, 그러면 아무튼 앞으로는 또 게시물로 또 네. 아, 네. 찾아뵙고요. 예,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